네, 빠르게 알아보는 공략주 시간, 이창원의 필승 공략주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주 들어볼 때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스몰캡 종목들이 튈 수 있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잘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청담 글로벌이 장중에 6%까지 올랐고 제주 반도체도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황금전략에서는 제가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제가 여기 뭐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그 또 우스갯소리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농담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또 내용은 굉장히 좀 좋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그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애플이 7.5% 이상 급등하고 인텔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호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제조반도체도 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이후로 또 중국의 화장품 유통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자, 또한 저는 이제 이 두 종목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바로 제가 약 2주 가까이 지금 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WCP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2차전지 분리막 회사입니다. 그래서 WCP가 오늘도 또 장중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6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만 원이 공모가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오버 슈팅, 추가 슈팅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상당히 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과 제주 반도체 그리고 WCP 종목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종목들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매저님 오늘 필승 테마로 러시아가 지금 곡물 수출기를 닫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지금 국제 식량 가격 급등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매니저님이 좀 관련한 이슈랑 종목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 네, 좀 눈여겨 볼 시점일까요? 네, 우선은 곡물 관련주는 최근에 폐색이 좀 짙었습니다. 그 이유는 곡물에 대한 곡물 이제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곡물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물론 이건 러시아의 주장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상을 중단한다. 즉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신성홀딩스가 장중에 또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요. 여기에 이제 고려산업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또 중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의 급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수록 곡물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실제로 지금 곡물 가격 원자재 관련 주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천연가스도 급등을 하고 또 미국 소맥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가격까지 지금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 있는 곡물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신성홀딩스 같은 관련주들이 많이 튀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누구보다 좀 빠르게 잡아볼 공략주는 어떤 걸로 꼽으셨을까요? 네. 보통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후속주로 가는 종목들이 주로 비료, 사료, 농기계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TYM하고 대동기어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효성OM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OMB 오늘 곡물 가격 튀면서 이제 사료 비료주들 후속주로 튀면서 이제 조금 일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후속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효성OMB 오늘 급등 나오고 내일 한번 조정받으면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조정 안 받아도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방금 이제 튈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시장 환경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인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보통 효성 OMB, 경농, 조비, 남해화 이런 종목들이 주로 튀는데 효성 OMB가 대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성 OMB는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7,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곡물주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 뒤로 사료, 비료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효성 OMB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에 손절가는 7,100원으로 저희가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필승 상승 랠리를 이어가 보도록 기대해 보겠고요. 메이저님이 항상 무료 방송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언제 하시나요, 메이저님? 네, 자 이번 주 스케줄은 이제 화요일. 일단은 오늘은 없고요.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목요일도 진행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는 제가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반드시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이 없더라도 저를 매일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무료 방송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시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이창원 세 글자만 검색하시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원의 필승 공략주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